차가 이렇게 많이 망가졌어요. 카고 트럭. 이렇게. 수리 견적이 4천만 원 나왔답니다. 할부로 뽑아서 지금 반 정도 냈대요. 매달 300만 원씩 나가는데 코로나 때문에 요새 일감도 없는데 수리비 4천만 원. 자차 보험 없잖아요. 빚내서 고쳐야 돼요. 저 카고 트럭이 왜 저런 사고를 당했을까요? 그 사고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. 요거. 이게 뭘까요? 뒷모습 보면 잘 안 보이시죠? 영상 보시겠습니다. 자동차 전용도로입니다. 자동차 전용도로 2차로 달리고 있습니다. 2차로 달리고 있는데 저 오른쪽에 공사 구간이네요. 공사 구간 불이 번쩍번쩍 예. 쭉 가고 있는데 오 앞에 가는 승용차랑 비교해 보세요. 승용차의 요 후미등하고 요 차하고 네 게다가 요 불빛하고요 쭉 이어지는 공사 구간 불빛하고 요 불빛하고 좀 헷갈리셨대요. 위에 푸른 불빛은 잘 보이지 않네요. 저 하늘도 퍼렇고, 네. 앞차가 뭘까요? 크레인입니다, 크레인. 이 크레인이 가고 있나 서 있나 한번 보세요. 저 크레인이. 어떻습니까? 요 선과 요 여기 요 위치를 잘 비교해 보세요. 서 있는 것 같죠? 서 있는지 천천히 가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요 선과 요 요게 간격이 계속 유지되고 있어요. 자, 지금, 요부터 1초, 예, 한 1초 이상 거의 갖게 돼 있습니다. 쓴 건지 천천히 올라가는지 모르겠어요. 언덕길에요. 크레인, 그걸 또 맹꽁이라고 그러나요? 일명 맹꽁이차라고 그러나요? 저 크레인은 저 위에 이렇게 돼서 기중기잖아요, 기중기. 최고 속도가 49라네요. 그러면 자동차 전용도로에 최저 속도가 30이니까요. 들어올 수는 있죠. 들어올 수는 있지만, 그러나 30보다 높게 가야 돼요. 저 차가 시속 30 이상만 됐으면은, 그러면은 발견하고, 앞차도 가고, 나도 브레이크 잡고, 언제 삐삐 소리 나나요? 이때 저 차가 가고 있었으면 내가 핸들을 틀든가 어떻게 앞으로 가고 있으니까요. 앞으로 갔으면 내가 핸들 트는 각도가 나올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. 앞차는 왜 멀쩡한 나를 들이받아 놨느냐? 뒤차 100% 들어갑니다. 뒤차 운전자는 앞차가 서 있는 것 같아요. 서 있거나 아주 천천히 움직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. 언덕길에서 무거운 크레인이. 이번 사고. 과실비를 어떻게 보십니까? 뒤에서 박은 블박차가 100번 잘못이다. 크레인이 서 있거나 언덕길에 매우 느린 속도로 가고 있었다면 크레인도 30% 정도는 잘못이 있다. 오히려 크레인이 더 잘못됐다. 투표 시작. 낮에 크레인이 서 있었다 그러면은 낮에 한30%볼수 있을 것 같아요. 낮에. 밤이에요. 비상등도 없어요. 블박차 100%의 의견 6% 있습니다. 저거 크레인이 움직이지 안 움직이는 곳은 도로교통사고 감정사가 있습니다. 그런 분들이 도로교통공단에서 이거 사고 분석하다가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하시는 분들이 보시면은 저거 다 분석을 해요. 몇 초에 어떻고 몇 초에 어떻고 그 저차가 움직였다 안 움직였다 움직였으면 속도 어느 정도 된다라고 그 분석을 해야 됩니다. 경찰은 뒤에서 들이받으면 뒤차가 가해 차량이라고 그러죠.
하지만 과실비율 따질 때 과연 좀 피할 수 있을까요? 크레인에게도 한 30, 40% 있다라고 할 판사도 있을 거고요. 네, 그런 견해가 49%입니다. 오히려 저 크레인이 더 잘못한 거 아니야? 아니, 이거 서 있으면은 서 있든지 천천히 가든지 그럼 비상등을 켜줘야지. 아까 자동차에 비해서 후미등이 잘 보이지도 않고. 그래서 오히려 크레인이 더 잘못했다고 볼 수 있는 판사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. 과연 크레인 빵은 아닌 것 같죠? 크레인에게 30, 40%냐? 오히려 크레인이 50, 60%냐? 그 싸움인 것 같습니다. 이번 사고 일단 빚을 내서라도 빨리 차를 고쳐서 다시 일은 하셔야죠. 그리고 나중에 저 크레인의 보험사를 상대로 해서 소송하십시오. 자차가 안 되니까 우리 보험사에서는 안 해주잖아요. 아, 정말 힘들죠. 예. 4천만 원, 수리비 4천만 원이면 10%에 400만 원입니다. 20% 800만 원이에요.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소송하시냐면요. 마음 편하게 하셔야 돼요. 상대 측에서 100대 0이라고 그러는데 90대 10만 되더라도 소송비용은 건진다. 소송비용만 건지면 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저는 마음은 크레인 50% 이상이라는 생각입니다. 그리고 적어도 법원에서 크레인 잘못 30, 40%는 인정할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소송하실 때는 최악의 경우에 대비해서 손해는 안 본다. 비용은 건질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해서 밑바닥에서부터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싸워보십시오.